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시원한 물 들어갔어요. 이게 해가지고 밥말을 먹으면 맛있어요. 요즘 가지가 제철이라서 아, 가지 무침은 다 할 줄 아는 거지만은 또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내가 저 오늘 가지 무침도 좀 해볼게요. 근데 가지를 이 꼭다리를 잘라야 되거든. 이게 어디다 약을 썼나 하면 옛날에는 약도 귀하고 우리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울 때 이 꼭다리를 안 버리고 말리거든요. 말려가지고 찧어서 가루를 내가지고 어디다 붙이나 하면 우리 애기들 나가 젖먹이면 젖을 빨고 이러면 젖이 헐어. 얼마나 아프는지 그러면 창자가 다 땡기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럴 때 이거를 부셔놨던 가루를 젖에다가 발라. 젖꼭지에다가 이게 바르면 그 여물어진다고 이게. 그럼 말려서 가루 내서? 가루를 내가지고 젖꼭지에다 다 발랐어.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아니 그냥 가루로. 그냥 가루. 그 젖꼭지가 흐니까. 예. 아. 젖꼭지가 흐니까 이 가루를 그냥 이래 발랐어. 바르면 애들이 애가 이제 젖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화공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 애들 키웠어요. 가지하고 하면 엄마 시간이면 끝나.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전체 국민이 다 잘 알지는 안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4등분하고 이 굵은 거는 조금 토막 더 내고 이 김이 올라와야 넣어야 돼 이거를. 이거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이 보라색이 없어졌잖아. 가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익혀 먹어야 좋아. 생은 생을 갖고 먹지만 아니 설익으면 맛이 이상해. 고춧가루를 넣고 하는데 여름에는 이 붉은 고추, 홍고추, 청고추가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러면 이 자체가 조금씩 씹히는 맛이 새롭거든. 이 자체가 모르잖아요. 멸치 간장. 참기름 넣고. 손 가지고 무치는 것보다 재료 빠진 거 없는지 물어보셔서 다음에 막 생각이 내가 앉아요. 안 되는 게 여러분 촬영하고 나면 이제 기절합니다. 기절 그날 봐. 많이 피곤하셔서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차이 안 납니까? 보기도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냉국. 가지냉국을 한번 해볼게. 이 길게 쪄야 되는데 오늘 이리 찐찜해. 가지냉국은 이 찌려야 돼요. 아까 이거 찔 때 밑에 국물이 있거든. 네. 그런 거로 시원하게 놔뒀다가 이때 냉국에 국물 좀 맛있어. 안 버리고 다. 가지 좀 부쳐가지고 마늘 다진 거. 이거는 여름에 냉국하고 국수에는 이리 굳게 썰어 넣어야 이게 여름 파 이거 먹는 맛에 의도가 있는 게. 어, 이거 좀 갈아줘. 멸간장이요? 네. 멸간장. 많다 많다. 고운 고춧가루? 응, 고운 고춧가루. 됐어. 됐어. 너무 많이 부었대. 아, 이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먹었던 것 같아. 응. 여기다 밥 말아 먹으면 맛있어. 얼음 띄워가지고. 응, 얼음 띄워서 밥 말아 먹으면 맛있어.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우물물 시원한 물 타가서 이거 해가지고 무쳐서 밥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조금 더 넣어야 돼. 안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오이 냉국은 많이 먹는데 가지고도 이렇게. 예, 가지 냉국이 맛있습니다. 이 파를 굵직굵직 썰어놓으면 이 파 먹는 맛에 파가 맛있거든. 오이 냉국은 식초 맛이 딱 식초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맛이 정말 좀 냉국은 냉국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었던 오이 냉국과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옛날에는 멸간장을 내리면 아버지들이 시원한 참 우물물 떠와서 멸간장을 섞어서 그냥 마셔요. 왜냐하면 더위를 가시고 한다고. 땀 많이 흘리니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래가 염분을 그렇게 섞지요. 소금 맛이 좀 다르다. 소금 멸감은 맛이 없어요. 아유, 우리는 이래가지고 밥 말아먹으면 어떻게 어릴 때 그런 맛이 있었는지.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